마태복음 21장 우리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함께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변화와 축복의 시작! 종려 주일로부터 예수님의 고난 주간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면서 나귀의 의미, 예수님이 만난 세 사람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들,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 다음 날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가신 곳,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한번 옮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딱 올라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보신 성전은 어떤 성전이셨어요? 변질된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변질된 성전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 노끈, 친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라는 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초대교회가 영성이 무너지고 이단들이 들어오고 복음에서 멀어진 그들을 다시 한번 재각성시키고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AD 85년경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 복음서는 그냥 노하여 상을 둘러엎었다고 말하지만 의도적으로 요한은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엎으셨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향한 마지막 종말의 때의 심판,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너네들이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뭐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 그만큼 본질의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길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심이 요한복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본문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노끈을 만들어서 채찍을 휘둘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채찍을 만드시고 휘두르시면서 하신 세 가지 일이 있는데 첫째로 모든 매매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쫓으셨습니다. 둘째로 자 새벽이지만 둘째로 시작 세 번째로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딱 갔더니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인데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찬양을 조용히 하라는 거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회복될 성전에서 교회로 바뀔 거거든요. 잠시 후에 회복되어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느냐? 변질된 성전 안에는 물질주의가 팽배했다는 거죠. 즉 첫째로 물질주의인데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다라는 것은 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물질주의에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즉 물질,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도 돈 벌 생각을 하고 교회 안에 자리를 틀어서 장사를 해야겠다라는 성전의 의식보다 예배의 의식보다 신앙보다 돈이 더 우선인 거예요. 돈, 돈. 그래서 그 물질주의를 배격하셨고 둘째로 세속주의를 쫓아내버리셨어요.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속주의가 뭔 줄 아세요? 삶과 종교적 행위는 분리되어야 된다. 이게 세속주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을 바꿔주는 건 그렇죠? 로마의 화폐를 쓰는 사람들이 성전에 오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유대인의 화폐로 바꿔야 돼요. 내가 그 차액을 통해서 돈을 벌고 유대인들은 헌금을 잘 율법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나는 신앙은 신앙이고 사업은 사업이야. 아니 돈 버는 건 돈 버는 거고 아 종교생활은 종교생활 하는 거야. 이거 따로 생각해야지. 이걸 이렇게 같이 생각하면 안 돼. 라는 어떤 그런 세속주의, 교회 안에 있던 그런 세속주의를 주님께서 엎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업주의를 배격했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신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업주의라는 것은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는 주의가 상업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둘기가 재물이잖아요. 내 죄 비둘기에게 전가해서 비둘기 죽임으로 번제를 드림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 재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와서 팔아. 재물조차도 하나님에게 드리는 재물조차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이런 망할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라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통해 내가 세울 교회는 물질주의, 세속주의, 상업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절대로 베스킨라빈스가 입점해서도 안 되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어떤 예배의 수단을 가지고 예배를 티켓을 팔아서 예배당에 나오게 하는 팀들 있죠. 요즘 음악팀들이요. 티켓을 팔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위드어스 워십을 하는데 우리 충만이가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저 돈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 위드어스 500원에 티켓 팔아서 하면 사람들 줄 쓸 거거든요. 진짜 줄 쓰더라고. 그러니까 줄 서요. 그런 팀이 있어. 바뀌어야 되는데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죠. 세속주의. 돈 버는 건 돈 버는 거고 교회는 교회 할 일 하세요. 이런 것들. 상업주의. 절대로 교회 안에서 용납해서 세워질 십자가로 세워질 교회 안에는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채찍을 휘두르시고 채찍이 휘둘려서 나가면서 상이 뒤엎어진 그 빈 공터에 그 빈 공간에 세워질 그 교회는 첫째로 시작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있는 교회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 둘째로 셋째로 넷째로 이 본질이 회복되는 이 교회를 내가 세울 거다라는 것으로 주님이 채찍으로 상업주의 물질주의와 인본주의를 다 쓸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대조되는 구 성전이 사라지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이 두 오늘 본문과 대조되는 이 본문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계속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것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한 삶의 예배입니다. 저 사람의 필요, 저 사람의 니드를 내가 채워주고 내 니드가 채워지는 것에 감사하고 또 내가 괜찮아질 때 또 흘려보내는 게 삶의 예배예요. 계속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선행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채찍을 휘두르면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당신께서 세우시고 싶으셨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교회 안에서 장사하고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재물 갖다 팔고 교회 일부분을 렌탈을 줘서 월세를 취득해가지고 이게 너무나 머리가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는 다 그런 필요 없어.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로만 돌아가도 목사님들의 강단에서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냥 뭐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설교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힘쓸 때 나타나는 열매가 기적과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그러한 자들이 그 기적과 은혜 속에서 같이 공동체 식구, 말씀을 먹는 식구가 되니까 저 친구 어려워, 이 우리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을 흘려보내고 통용하고 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어린아이의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날마다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와 부흥하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채찍을 휘둘룸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킬 교회의 모습을 구성전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 제 귀에도 들리고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듣게 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교회가 중요한데 이 교회의 중요성을 희석시키는 말과 설교들이 요즘에 너무나 많이 돌아다녀요. 미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온 박사라는 분들이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니까 어디나 교회야. 어디서도 기도해도 되고 어디서 예배해도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의미적 차원에서는 틀린 게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자, 요즘에 교회에 대한 의미를 평가절하하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그냥 단순한 건물이야. 간판만 달면 교회가 부동산으로도 바뀌고 나이트클럽으로도 바뀌고 카페로도 바뀌는 거야. 이건 교회가 아니야. 건물이야. 그리고 모이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어디든 모이면 돼. 그게 교회야. 그리고 너 그거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야. 그래서 TV 앞에서 내가 예배드려도 내가 교회야. 그리고 우리는 어디 가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성전이야.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의미적인 측면에서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요, 자세히 들으면 틀린 말입니다. 왜? 우리는 분명한 바이블 프린시플,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를 위한, 주님을 위한, 그러니까 예배를 위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헌신, 우리가 돈을 써서 휘발유를 넣어서 엔진을 소모시키는 그런 일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TV를 켜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원근각처에서 성전으로 몰려드는 건 뭡니까? 단순한 모임의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딴 썩어질 이야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시면서까지도 회복시키고 싶었던 그리고 만들고 싶었던 그 교회 안에서 그들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는 짓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안 가도 된다라는 거야. 안 모여도 된다라는 거야. 뭐 이렇게 모이냐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 하러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이름을 지었겠냐라는 거야. 교회의 뜻이 뭐야? 한자로 교회. 모이는 곳이에요. 에클레시아가 예수님이 불러낸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물질을, 기름을 넣고 그것 자체가 예배 행위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아니야, 어디나 예배 드려도 돼. 그리고 괜찮아. 그렇게 안 모여도 요즘에 줌이고 뭐고 다 되고 그리고 야, 그냥 있는 곳에서 예배해도 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마귀 새끼가 어떻게요? 뺏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3층전을 뚫고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어린아이 애기 태로 태어나서 사람의 태로 태어나서 자라서 한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망각하게 만들어 신이라는 그 어떤 포지션 그 신이라는 대상의 본질에 대한 가치를 망각시켜버려. 왜? 아 그냥 어디나 돼. 괜찮아. 어 그냥 해도 돼. 나는 여러 번 말해도 초 국민학교 때 상처 교육감인지 뭔지 온다고 하면 그냥 하루 쟁일 왁스칠했어. 그냥 나뭇바닥에 도대체 왜 하고 있나. 도대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아니 여러분들 세상 권력에는 그렇게 막 하면서 그렇죠? 사실은 고난주간은 전송도 다 나와야 돼요. 새벽 예배 그 정도의 열심 헌신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리고 그냥 그렇게 아니 모이기에 힘쓰라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의 가까이 용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굳이 기록된 말씀을 쥐가 뭔데 파하면서 안 모여도 된다고 말하고 우리 살아나는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무력화시키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세상 속에서 불러서 네 하고 뛰어나온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여러분들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세상에 온갖 거지 같은 그런 복음 아닌 것이 복음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에클레시아 모이는 공동체인 교회를 지금 세상이 흩어버리려고 해. 예수님이 어둠을 흩어버리고 거룩하게 세운 교회 안에 거룩을 흩어버리고 뭐예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상업주의와 물질주의를 집어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구별된 장소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 그리고 주 거하는 곳에 있을 때는 감람산에 가서 항상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한적한 곳, 이것은 세상과 분리된 곳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우리 예수님이 찾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데서나 기도해도 저도 캠퍼스 다닐 때 그런 훈련 많이 받았어요. 전철에서 기도해도 버스에서 기도해도 그래 난 버스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전철 타면서 기도했는데 사실 어디서 내려야 되나 이 생각 때문에 기도도 깊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남도 의식하게 돼요. 그 기도입니까? 정말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으면 일찍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교회까지 달려와서 여기서 해야지. 하나님하고 대화 안 되는데 근데 아유 전 그냥 버스 타고 아침에 이렇게 할게요 주님. 근데 자유주의가 우리를 그렇게 다 만들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인자를 보겠습니까? 왜?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인자를 보겠느냐 말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워서 삶의 예배자로 서는 게 믿음인데 그리고 요즘 강당에서 여러분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 교역자들 제가 훈련시키지만 거의 80-90%가 성경 위주로 설교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여러 설교를 듣지만 너무나 세상의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말들을 듣고 싶으시죠? 가끔 강사분들 오시면 거기서 위로 받으시길 바래요. 물론 약간 그런 새로운 음식도 드셔야 되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질 못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인 게 맞아요. 성경에 우리가 성전인 게 맞아요. 그렇다고 아무데서나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성전 안에 뭐가 들어와요? 물질주의, 상업주의, 세속주의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 들고 두들겨 패야 될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울도 봅시다.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그가 한 일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야 우리 여기서 예배하자 공터에서 예배하고 누구네 집에서 예배하고 예배하고 갔습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럼 왜 그걸 세워요? 아무데서나 하면 되지. 아무데서나 하면 되지. 따라서 고난주간 이 첫날 우리는 둘째 날이죠.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는 이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속하고 섬기면서 다니는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 교회, 이 땅의 이 교회들을 사랑하고 지키고 세워가라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시작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교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유지시켜주고 우리의 영혼이 때때로 지칠 때 회복시켜주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줘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 첫 번째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강단에서부터 말씀이 흘러가는 거. 여러분 카페에서 길거리에서 설교하고 예배한다는 거 뭐 선교 때나 전쟁 때나 정말 최악의 상황일 때 허용되는 것이지 요즘에요 되게 낭만적인 인문학적인 글들과 이 낭만주의에 빠졌는지 아니 무슨 어떤 목사님이 이중직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카페를 운영하고 주중에 카페하고 그 카페 자리에서 주일에는 같이 예배드리고 그것들을 되게 아름답고 되게 상당히 좋은 걸로 이렇게 미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젊은이들은 다 혹해 다. 그래서 이동훈 목사한테 안 가고 카페 목사한테 다 가잖아 막. 그렇죠? 그러면서 저 목사 되게 멋있다. 주중에는 막 바리스타 커피하고 주말에는 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주중에 일하고. 물론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고 목회자가 생계가 안 되면 it's okay, no problem. 왜냐하면 선교학에 텐트 미션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요. 근데 그걸 문화처럼 교회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은 거지. 근데 젊은이들은 환호해, 멋지다 그래. 나처럼 이렇게 하면 꼰대, 그분은 세련된, 그렇죠? 가봐, 어디 가나 나중에 죽어서 만났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교회를 그게 예수님이 채찍 들고 휘두른 성전과 뭐가 다릅니까? 아깝다고 그래. 이 물질 이거 이제 아깝다고 그래. 아니 그 돈 없어질 거 뭐 그거 안 쓰면 어디다 써? 제가 타락하거나 여러분들이 타락하면 뻘짓하지 않겠어요? 이게 유지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어디 있어 있을까? 목사님 빵 사 먹은 거 아니야? 어제 청년에서 짜장면 사주는데 내가 헌금으로 사준 거 아니야? 내가 드린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인식조차도 없는 거죠. 제가 그랬죠. 향유옥합, 수많은 향유옥합이 있지만 진짜 향유옥합을 소유한 건 마리아밖에 없어요. 드릴 때 진짜 내게 되는 거거든요. 천국에서 향유옥합 말할 수 있는 사람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만큼은 정말 복음의 이 복음주의, 이 복음의 본질 안에 똑바로 서서 헛소리하는 사람들을 잘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동훈 목사를 싫어합니다. 뭐 이런 광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광고를 치킨집이 싫어합니다. 뭐 요즘에 이런 게 또 트렌드라면서요. 우리는요 이렇게 예배, 그러니까 예식과 제도의 틀을 갖춘 교회에서 예배해야 돼요.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것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게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바뀐 게 이거예요. 교회는 제도가 있어요. 나름의 예식이 있고 이 안에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가슴에 차고 다 알죠 이 내용? 그렇죠? 에스겔의 환상.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세워질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일들을 나타내는 거란 말입니다. 복음의 말씀과 십자가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 생명의 생수. Born again. 거듭난 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며 존귀한 것은 교회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선교 때 길거리에서 들을 수 있지만 한시적이고 그 상황상 한 번이지. 맨날 길거리에서 못 듣습니다. 카페에서 맨날 못 들어요. 내가 카페에서 그 제자훈련하고 하려고 해도 음악 때문에 시끄럽고요. 안 돼. 근데 교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 건물로서의 이 교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 교회 우리는 사랑하며 지켜야 하는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흘러나오는 곳이 어디다? 교회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시작. 우리는 교회에 나와 기도해야 돼.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은혜 속에 잠겨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전에서 기도해야 돼. 은혜의 강물에 잠겨서 기도해야 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성전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방송실 얘기했죠. 내가 준 부분만큼만 화면에 보여주시라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세울 이 교회는 본질 자체가 뭘 하기 위한 것이다? 기도하기 위한 것이다.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 어디에서나 기도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말에 열광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디서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내가 과연 힘을 쓰면서 기도하고 있나? 제가 신학교 편입해서 이제 신학교 가는데 나 같은 게 신학교 간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나 신학생들을 좀 싫어하기도 했지만 또 위대하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벌레 같은 거죠. 내가 사업하고 막 이런 내가 신학을 공부한다고 막 그래서 책도 엄청 많이 읽고 그래서 항상 한세대학교 이렇게 가면 그 도서관 밑에 기도굴이 있어요. 아주 사람들 안 가는데 냄새 나고 더럽고 칙칙한데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올라갔어. 이게 뭐냐면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 아, 뭐해 거기 가서 기도해. 그냥 강의실에서 기도해. 그래서 강의실에 햇볕 받으면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아. 그냥 자. 물론 강의실에서 기도해도 되고 밥 먹으러 가면서 걸어가면서 기도해. 막 그런 말 그때도 많았어요. 그것과 내가 에너지를 쓰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시간을 구별하고 예수님도 한적한 곳까지 가셨잖아. 예수님이 신이신데 걷다가 얘들아 잠깐만 아버지 해도 되잖아. 근데 친히 한적한 곳까지 가셨다니까요. 친히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니까요. 제발 그렇게 인간이 듣기 좋은 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폄훼하고 교회의 권위와 전통과 능력을 파하는 자들을 만나면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 때문에 가려진다고 말하면서 똑바로 가르칠 수 있는 영성 있는 성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나 기도해도 되지. 근데 그 안에서 내가 힘을 쓰고 마음을 쓰고 정말 교회의 의미를 알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사탄이 무너뜨리는구나, 무산시키고 있구나 라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사탄은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사람 중심의 기도로 바꿔버렸고 환경에 지배당하는 기도로 바꿔버렸어요. 아우 추운데 뭐 교회 가서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를 기도 따위로 전락시켜버린 거야. 기도 신하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대통령 만나려고 윌리엄 버핏하고 점심 한번 먹으려면 수만 달러를 갖다 내야 된다면서 그거 먹으려고 줄 서 있는 그 인간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그러지 뭐 하나님 뭐 나한테 응답도 안 하시고 뭐 들리지도 않고 막 가끔가다 우리도 뭐 보자기 쓰고 막 이렇게 뭔가 경건 카톨릭처럼 막 이래야지 뭐 예배 속에 막 이런 게 좀 하지? 이거 막 이러니까 뭐 되게 자유로운 줄 알아. 진짜 복음은요 진리를 알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이 진리는 뭡니까? 누구도 훼손하지 못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도하는 모습에 보여지고 예배하는 모습에 보여지고 찬양하는 모습에 보여지고 근데 또 너무나 자유롭게 살아 청바지고 놀고 막 그렇나? 그 사람이 주일날 예배할 때는 여를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다해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란 말입니다. 진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게 좀 이게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1등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도 그렇고 이 땅에서도 그렇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주죠. 집에서 기도되나요? 기도하려고 하면 배를 흘리고 전화를 기도하려고 하면 밥, 저녁 생각 기도할 사람 찾아오고 교회 와버리세요. 교회로 와버리세요. 교회. 그래서 기록된 대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교회에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이 늘 감람산 오르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장소 늘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하심은 교회가 바로 우리에게 늘 동일하게 기도해야 되는 곳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작. 교회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게 짧아지지가 않아.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네. 이게 그렇다고 한 대지
돼지 하나만 할까? 아, 그게 안 돼. 그래도 오늘 일찍 끝나요. 왜냐면 특별 찬양 다 빼버렸잖아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14절 시작. 행과 전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 이 말씀이 왜 있는지 주목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실 주님이 세워질 교회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이게 포인트야. 포인트가 뭐냐면 채찍질하기 전에는 성전이었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는 첫째로 안진뱅이와 전은자가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가요. 부정하다고. 그리고 설사 들어가도 뇌물을 주고 들어가도 병이 치유되지 않았어요. 근데 성전이 청결케 되고 예수님 딱 청결하게 하고 흐흐흐 하고 채찍을 딱 놨어. 그리고 그 앞에 맹인과 전은자가 서니까 어떻게 돼요?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맹인은 영적인 질병을 상징하고 전은자들은 육적인 질병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가는 자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질병이 치유받고 고침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다. 영적인 질병과 삶의 방향이 잘못돼서 걸어가는 삶의 모든 영역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플 때 힘들 때 인생이 꼬였을 때 환경의 노예가 돼서 못 일어날 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 교회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교회로 나와야 돼요. 비가 오니까 집에서 기도해야지 이딴 생각 다 팔아버리고 나약한 신앙 벗어버리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흘러넘치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나의 연약함,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이 치유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이 분명히 나를 알고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을 씌워주시며 나로 하여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 말을 듣겠다 결단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고 또 다시 한번 설교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고난주간 못 나오는 분들에게 권면하셔서 나와야 된다고 이 고난주간 막 이 의미 이 설교 들으라고 하셔서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신앙의 성장을 돕는 그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날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상의 쓰레기 같은 인간 중심의 설교와 신학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무산시키려는 마귀의 궤계 속에 있는 세속주의, 물질주의, 상업주의 우리 안에서 다 뿌리 뽑아 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내게 주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나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며 나아가리라. 내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 치유받으리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흘러나오는 곳은 교회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고 떡을 떼며 신령한 노래로 예배하며 함께하는 곳 이곳에 나와 나 기도하리라. 어느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도 설교 들을 수 있지만 성경적 세계관과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 속에 그 예배 속에 너의 헌신과 노력이 있니? 너 좀만 노력하면 성전 나와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너가 우선시 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 아니니? 기름값 아깝다고 교회 나오지 않고 주일날 TV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너 주님을 향한 네 마음 그것보다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니? 하나님 이렇게 인본주의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지배당하는 우리가 아니라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주께 나와 예배하며 이 교회 성전에서 바뀐 이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결단하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서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만을 놓고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가 회복되고 삶의 영성이 살아나며 질병이 치유되고 신앙 안에서 천국이 경험되어지고 보여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은혜 주심에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내가 아름답게 세워가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 교회 내가 거룩하게 세워가겠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 내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내가 이 성 교회의식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겠습니다. 인간 중심의 신앙은 버리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아름답게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나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가 아름답게 열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들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